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연구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네, 그렇죠? 요거 제가 이제 월요일날 올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보게 돼, 그렇죠? 9월 모의평가. 9평 보기 전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대빵 중요한 얘기. 요 얘기 좀 해드릴 테니까 요거 끝까지 한번 좀 잘 들어줘. 물론 요거는 뭐 선생님 불직파 강의 때 한번 마지막에 애들한테 쫙 해줬던 얘기긴 한데, 근데 뭐 불직파 들었던 애들도 같이 또 들어줘요. 알았죠? 들어주시고, 사실 이제 수능 전날 꼭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인데,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9평을 보러 가니까, 9평으로 먼저 마음가짐을 한번 좀 다지고, 먼저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수능날은 더 포텐을 터뜨리자. 라는 뜻에서 이 오케스트를 좀 먼저 찍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 전날 제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니네 뭐 이제 내신 같은 거는 그걸 다 납득할 거야. 그래요, 쌤. 내신 벼락치기 대단해요. 그 시험 보기 바로 전날 미친 듯이 밤새서 하면 점수가 많이 올라요. 그치? 근데 9월 모의평가, 그래, 또는 수능, 수능 보기 전날 열심히 안 해? 그냥 수능 보기 전날 또는 9평 전날, 어차피 이 뭐 수능이라는 건 뭐 9평이라는 건 전 범위를 보는 거니까 전날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뭐 성적이 오르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제일 이해가 안 가. 자, 이제 수능 얘기를 그냥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러 가기 전날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이제 그 다음날 수능 끝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치? 하고 싶어도 못하고 시험 혹시 뭐 망치고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누워가지고 있은 후회한들 누가 뭐라 하겠어. 그치? 얼마나 억울해. 시험 전날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매년 이렇게 수험생들을 보면 시험 보기 전날 아주 시험이 끝나셨어. 아주 시험이 끝났어. 학교에서도 보면 뭐 신나서 뛰어댕기고 있고 수험표 받으면서 와 너네 학교에서 막 이러고 신나 있고 뭐 N수생들도 뭐 그렇고 고3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러셀 학원에 와서 이렇게 보면 시험 전날 뭔가 분위기가 들썩들썩거려. 아니 뭐 벌써 짐 빼는 애들도 있고 뭐 웅성웅성 앉아서 뭐 옹기종기 얘기하는 애가 있지를 않나. 야, 지금 내일이 시험인데 한 글자라도 더 봐야지. 거기서 나오면 어떡할 건데. 에이, 쌤 설마 나오겠어요? 설마가 사람 전단 말 못 들어봤어? 어? 그런 거 나와. 그리고 웃겨. 그런 게 꼭 전날 본 게 나온다, 얘들아. 정말로 전날 본 게.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 나 고3 때 시험 보기 전날 정말 나 아직도 기억나. 춘향전을 소설을 내가 이렇게 봤거든. 그 지문 있는 걸 봤거든. 수능에 춘향전이 나왔어. 알아? 야, 진짜 전날 본 게 나와. 알아? 그 내가 볼 때 어머나 이러면서 풀었던 기억이 아직 너무 생생한데. 전날 본 게 나와. 본 게 나온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하늘도 돕는 거야. 하늘도. 선생님이 옛날에 올렸던 캐스트 못 봤어? 스플랑크 니조마에. 어? 불쌍하게 공부하라. 불쌍하게 공부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하늘도 도와준다 그랬잖아. 응? 기적이 누구한테 일어나? 불쌍한 사람한테 일어난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불쌍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적도 일어나는 거지. 시험 보기 전날 띵가띵가거리고 아 이제 어차피 다 끝났어. 결과 나온 거야. 이러면서 뭐 마인드 컨트롤 할래. 세상 큰일 날라고. 자, 그래서 들어봐. 수능 보기 전날 일단 첫 번째 마음가짐. 나는 수능 보기 전날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 진짜 내가 지금까지 수능 공부한 날 중에 이런 날이 없을 정도로 한다. 왜? 나 내일이면 이제 더 이상 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가서 수험표 받으러 갈 때도 귀에다가 뭐 인강을 듣던 아니면 뭐 선생님 수학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으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 또 공부 뭐 다시 공식 정리 개념 정리 이렇게 하면서 가. 뭐 영어 단어를 외우던 뭐 다른 걸 뭘 보던. 그리고 어차피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쓰고 정말 친구들이랑 말하지 마. 그 전날 말 실수도 하는 거 아니야. 말하지 마. 이 마스크 쓰고 조용히 가. 모자도 푹 눌러 쓰고 가 그냥 차라리. 그러고 가서 수험표 받고 쉬는 시간에도 막 봐. 고3들은 공부해. 뭐 N수생들은 그 받고 그냥 바로 와. 오랜만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수험표 딱 보면 어느 학교에서 보는지 시험이 나와 있을 거야. 예비 소집일 안 가셔도 돼요. 어딘지 몰라?
알지? 선생님 몰라요. 모르면 일찍 나와서 뭐 그냥 택시를 잡고 가든 뭘 가든 빨리 가면 돼. 그거 미리 가보고 이럴 거 없어. 절대 없어. 예비소집일 안 가도 아무 상관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갖고 빨리 집으로 오던 도서관으로 가던 러셀로 가던 뭐 여러분 공부하는 장소들 있죠? 스터디 카페 어디로 가. 그래서 정말 내심 벼락치기 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라도 더 보라고. 그리고 또 보면서 무슨 마음이냐면 이게 나온다. 이게 내일 나오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말 미친 듯이 보는 거야. 정말 미친 듯이. 알았어? 정말 미친 듯이.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이 되면 아마 부모님들이 전화가 오셔서 야 내일 시험이잖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다. 그럼 아빠가 뭐 나가서 우리 외식하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거 먹고 힘내서 한번 잘 보자. 긴장 풀고 막 이러면서 전화가 오실 수도 있어. 물론 안 오는 분도 많겠지만. 그때 아 네 하지 말고 아 됐어요. 수능 끝나고 먹읍시다 엄마 아빠. 나는 지금 그냥 하나라도 더 볼게요 라고 하고 정말 불쌍할 정도로 막 하다못해 김밥 사다가 먹으면서 막 해. 진짜 막 악착같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무조건 나올 거야 정말 이 마음으로 진짜 하늘이 도와. 진짜 하늘이 도와. 알겠어? 그렇게 막 봐. 그러고 밤 늦게까지 10시까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막 쥐어짜면서 하나라도 더 본다라는 마음으로 쥐어짜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놓친 건 없나 막 악착같이 봐. 그리고 10시에 집에 가. 그럼 집에 도착하면 얼마나 될까? 10시 반 11시쯤 되나? 그렇게 이제 도착해서 아니면 뭐 집에서 공부했다면 집에서 계속 그 다음에 그러고도 잠 안 돼. 그때도 앉아서 공부를 계속해. 언제까지? 선생님 볼 땐 그래. 한 11시에서 11시 반 정도까지. 그때까지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봐. 그리고 한 11시 반 정도에 뜨거운 물로 샤워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뜨거운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데 따뜻한 우유를 뭐 마실 분은 마시고 근데 선생님처럼 우유 먹으면 설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먹지 말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전날은 절대로 커피 먹는 거 아니야? 카페인 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일도 절대로 커피 카페인은 먹지 마. 구평 전날이야 알았어? 그날 절대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한 11시 반쯤 돼서 탁 자. 자면 바로 눕자마자 틱 할 거야. 그리고 잠을 푹 자고 새벽 6시에 딱 일어나면 돼. 알겠어? 요렇게 가져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뭐 신나서 내일 수능이다 또는 뭐 이제 내일 같으면 내일 구평이야 어떻게 잘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학원도 원래 안 오잖아 막 그래서 물론 이제 선생님도 이제 내일 학원 다 휴강했어 구평 전날이니까 왜 안 오니까 애들 맨날 해봤자 구평 전날이라고 뭐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안 와 그럼 뭐 하냐면 앉아가지고 이제 아 어떡하지 내일 잘 봐야 되는데 이러고 그럼 뭐 가서 수험표 받고 와가지고 애들끼리 옹기종기 막 이러다 공부한다고 앉았지만 잘 안 되네 뭐 오늘 본 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하고 막 괜히 혼자 안절부절 안절부절 그러다가 그 다음 뭐 저녁 때 뭐 부모님 먹자 그러면 내 하고선 가서 막 맛있는 거 탁 먹고 그리고 집에 와 아, 배 뚫리면서 와가지고 아 잘 봐야 되는데 너무 떨려요 막 이러고 한 저녁 8시쯤 돼서 갑자기 그래 잠을 푹 자야지 시험을 잘 보지 이러면서 8시 9시쯤에 누워 탁 잔다고 그럼 잠이 와? 안 와 그럼 왜 잠이 안 오지? 잠이 왜 안 오지? 이러고 계속 뒤척여 그럼 잠이 더 안 와 더 안 와 근데 그러다가 또 잠이 혹시 딱 와 잠이 왔는데 살짝 잠들었으니까 밖에 무슨 소리가 살짝 나서 탁 깨.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밤 새는 거야. 바로 그때부터 밤 새는 거야. 그냥. 어떻게 뭐, 밖에서 엄마 아빠도 뭐 괜히 살짝 움직이고 이러고 방에서 못 나오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는 거지. 봐봐.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또 뭘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잠이 안 와. 무슨 말이냐면 니네 그거 알아? 공부 열심히 하면 에너지 소비가 어마막지한 거 알아? 니네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일어나서 아침밥 딱 먹고 그 다음에 공부 한번 딱 해봐. 진짜 집중해서 공부해봐. 열심히 한 10시 반 정도 되면 배고프다. 알지? 그때는 되게 배고파. 허기져 막. 왜? 이 공부가 에너지 소모량이 어마막지합니다. 엄청 배고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봐. 배 하나도 안 고파. 알아? 에너지 소비량이 없으니까. 점심 때 배가 안 고프다라는 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야. 우리 사실 그렇잖아. 모의고사 볼 때도 국어 영역 1교시에 딱 보고 나오고 뭐 끝나봐. 그럼 막 배 되게 고파. 수학 들어가기 전에 은근히 막 당 떨어져서 뭐 초콜릿 같은 거 한 통에 먹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배고파.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 그렇게 그 전날 열심히 해야 숙면도 취해. 근데 열심히 안 하고 막 불안해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요. 불안해서 안 와요, 잠이. 그럼 밤새고 가는 거야. 알겠어? 이게 똑같아, 지금. 내일도 적용되는 얘기야, 분명히 말해서. 내일도 적용되는 거야. 내일도 여러분 미친 듯이 열심히 하셔야 돼. 알았어? 오늘도 마찬가지고. 알았니?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정말 구평이 수능이다! 라는 마음으로 임해야지. 그리고 물론 이 영상을 이제 구평 이후에 보는 사람들은 그래, 수능 전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지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밤 늦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레드선 하고 자는 거야. 알았죠?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해. 새벽 6시에 딱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아침밥 먹는 습관은 기르셔야 됩니다. 알았죠? 물론 이제 뭐 내일 모레 구평 보기 전에 뭐 모르겠어. 아직 트레이닝 안 된 사람들은 뭐 원래대로 하지만 그 이후엔 아침밥을 계속 먹는 습관을 몸에 좀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그 시간대별로 잘 좀 이렇게 몸 컨디션을 만들어 가셔야지. 그렇지? 그래서 아침밥 꼭 먹어. 아침밥 많이 먹어야 돼. 알았어? 많이 먹어야 돼. 이제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6시에 아침 먹고 그다음에 딱 씻고 바로 학교로 가야지. 학교 일찍 가세요. 일찍. 요즘에는 메가스터디에서 학교 앞에 가서 응원하는 경우들이 좀 드문데 옛날만 해도 항상 그 수능 날 되면 새벽 4시에 그 메가스터디 본사에 다 모였어,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응원하는 도구 들고선 학교마다 다 가지고 앞에서 막 응원하고 그랬어. 애들 막. 그러면 진짜 웃겨. 4시에 모여가지고 가니까 우리 5시 그쯤에 가서 뭐 설치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귀여운 애들도 있어. 와가지고 뭐 문 열어주세요. 말하는데 그건 좀 오버인 것 같고. 그건 좀 오버인 것 같고. 그럼 이제 막 애들이 와. 근데 더 황당한 애들은 좀 뭐냐면, 그쵸? 시험 보기 직전에 막 경찰 오토바이 타고 오는 애들 있잖아. 와! 이러면서 막. 미친 거예요. 알았어? 아, 그럼 돼? 안 되지. 야,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잘 봐? 지각하는 거 절대 나쁜 행동이야. 알지? 그러니까 절대로 일찍 가는 거야. 알았어? 일찍 가는 거야. 일찍. 오케이, 일찍. 자, 그럼 일찍 딱 학교에 가는 거야. 가가지고 자, 딱 이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할게. 먼저 첫 번째. 이번 구평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귀마개를 끼고 시험 보는 걸 한번 연습해 봐. 귀마개 끼고 하는 거. 물론 예민한 사람들.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아. 예민한 사람들은 귀마개 끼고 시험 보는 거.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다. 근데 이것도 미리 연습해 봐야 돼. 이번 구평 때도 연습해 보시고 종종 계속 모의고사 볼 때 자꾸 귀마개를 끼고 해봐. 먹먹해지지만 조용히 딱 집중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걸 자꾸 좀 연습해 봐. 연습해봐. 수능날 물론 귀마개 안에 뭐 있는지 뭐 확인은 하실 거야. 근데 그냥 뭐 확인 받으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렇죠? 귀마개.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때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꼭 시험 볼 때 보면 반에 이런 새끼 있어. 막 갑자기 막 이러는 놈이 있어. 아니 뭐 연필 그냥 샤프가 좀 탁탁탁 거리는 새끼들이 있어. 보통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게 신경 쓰이잖아? 그럼 가서 패버리고 싶어.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럼 끝나고 저놈 때문에 망쳤다는 얘기 나온다니까? 진짜로.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그런 변수를 없애는 거야. 니네 인생의 최고의 점수를 받고 니네 인생의 최고의 날이 돼야 되는 그날 이런 변수 때문에 망하면 되겠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그럼 대비하기 위해서 귀마개 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고. 또 옷. 옷차림 뭐 그건 아시죠? 이렇게 아주 제일 편한 복장으로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게. 그치? 그래서 반팔도 입고 그 위에다가 가디건도 걸치고 뭐 조끼도 있고 잠바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더우면 착착착착 벗을 수 있게 해야지 수능날 목포로 입고 가면 정신 안 거예요. 알았어? 물론 이제 이번 9월 모평이야 뭐 반팔 입고 갈 거긴 한데 되니? 그리고 바지도 쫙 끼고 무슨 뭐 멋있는 거 이런 거 입고 가는 거 아닌 거 알죠? 당연히 추리닝 바지 입고 가야 돼. 추리닝 원래 제일 편한 바지. 공부할 때 입었던 제일 편한 바지. 알았어? 제일 편한 바지. 그리고 이것도 절대 오버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 내가 수업하면서 애들 이렇게 보면 다들 뭐 크록스나 아니면 스레빠 같은 거 다 신고 공부하잖아. 그쵸? 원래 공부할 때 그렇게 편하니까 그 신고들 하잖아. 스레빠 같은 거 신고. 그거 들고 가세요. 수능날. 그거 들고 가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이게 되게 예민해야 돼. 시험 볼 때도 괜히 뭐 그날 뜬금없이 뭐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왔는데 발이 괜히 텁텁하고 답답해. 막 늦게까지 계속 신고 있어야 되니까 어우 답답해. 이러면 그거 때문에 요만큼 점수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원래 신던 신발 들고 갈 거. 오케이? 또. 요것도 한번 좀 해. 이게 수능 날 가서 재수가 없으면 책상이 톡톡톡톡 흔들리는 게 걸려. 톡톡톡톡. 그럼 물론 이제 감독관님한테 이거 흔들려요? 그럼 막 바꿔주시긴 하는데
그것도 바꾸고 거기다 띄워다가 붙이고 뭐 하고 얼마나 또 스트레스니. 그치? 그게 얼마나 또 스트레스야. 그거 바꾸고 뭐 하는데. 그쵸? 예. 그래서 요런 거 가져가도 좋아. 뭐 이렇게 밑에다 받칠 거. 알았어. 뭐 마분지 같은 거 이렇게 접힌 거라든가 아니면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흔들리는 거 받치는 뭐 그런 거 파는 거 있더라. 1,000원 주면. 예. 그런 거를 꼭 챙겨가서 시험날 갔는데 흔들려고 하면 딱 밑에 받치면 돼. 내가 이 얘기를 매년 해주는데 수능 끝나고 나면 정말 게시판에 한두 개의 글이 꼭 올라와. 쌤,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말대로 제가 학교 갔는데 갑자기 책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딱 받쳤더니 딱 안정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라는 글이 꼭 한두 개씩 올라오더라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알겠죠?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얘들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오버하는 게 절대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또, 여러분 수능 샤프 알죠? 수능 샤프. 수능 샤프를 주는 거 알죠? 수능 날. 다른 샤프 안 돼요. 여러분 그 문방구 가면 수능 샤프 팔죠? 사요. 이제부터는 수능 샤프로 공부합시다. 알았지? 수능 샤프로 공부하셔야 돼.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에이 오버 아니라고. 절대 오버 아니야. 수능 샤프가 손에 편해지게 이제부터 수능 샤프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연필은 되거든요. 연필은. 그러니까 연필은 이만큼 깎아서 한 연필도 서너 개 들고 꼭 가세요. 왜냐면 수능 샤프도 그렇지. 니네 알죠? 샤프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걸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돼. 그치? 치료해야 돼. 아, 물론, 감독관님, 이거 바꿔주자고 하면 되겠지만, 또 그것도, 그치 않아? 스트레스 받잖아. 어떻게 돼? 탁탁탁, 그림 바로 탁 버리고, 바로 연필. 알겠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연필도 깎아서 꼭 가시고. 오케이? 연필도 다 깎아서 가시고.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머리카락 이렇게 밑에서 촥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예, 그러니까 머리띠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준비해 갖고. 오케이?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딱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국어를 딱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딱 다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들이 뭐 준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읽어보고 뭐 나올지 쫙 생각한 다음에 국어 최선을 다해서 딱 봐야지. 그치? 최선을 쫙 봐. 국어 딱 봤어. 국어 딱 끝났어. 이제 답안지 제출 딱 했어.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막 애들이랑 이거 몇 번이었어? 맞추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국어 영역에 장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지. 다 맞은 것 같아. 그치? 국어는 신기해. 끝나고 나서 다 풀고 나면 뭐 딱히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그쵸? 그 기분 아시죠? 그 기분을 딱 유지하고 그래, 다 맞았다. 국어 만점 아싸. 딱 이러고 화장실 갔다가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 거야.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야 돼.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박 줄 수잖아.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뛰어간다. 그래서 바로 가서 소변 보고. 그 다음, 교실 안에가 엄청 텁텁해요. 물론 이번 9월 모의평가 때는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으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수능 날은 히터 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 어마막지할 거야.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 1층 내려가서 운동장 앞으로 가. 그래서 찬 공기를 마셔야 돼. 찬 공기를 마시면서 산소가 막 돌게 해야 돼. 산소가 막 들어가야 뇌가 막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수학 불직파 총정리해 준 거 그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돼. 알았어? 그럼 스트레칭하고. 아, 그러면서 또 하나 더. 국어가 끝나고 약간 당 떨어졌을 거야. 약간 좀 이렇게 허기질 거야. 그래서 초콜릿을 한 두세 개 정도 먹으면 좋다. 그것도 두세 개 먹어야지. 먹다가 맛있네 이러고 이거 막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딱 두 개 정도 먹고 그만 먹자 하고서 스트레칭 딱 하고. 알겠어? 그리고 뭐 커피나 아니면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잘 먹던 사람들은 그거 마셔도 괜찮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대신 그런 걸 먹을 거니까 화장실을 바로 갔다 오셔야 돼요. 시험보다 화장실 가요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 그 다음 이제 들어와. 그럼 이제 수학이 딱 시작되죠. 수학. 자, 수학 시험지 딱 받았어. 자, 이제 수학 얘기해 볼게. 얘들아, 수학 세상에서 제일 바보 멍충이가 수학시험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쌤, 저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시험 보다가 저 뒤에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 되게 많았는데 그거 다 놓쳤어요. 시간 배분 잘못해서. 이거 어려운 문제 몇 번 문제 막 몰입하다가 이것 때문에 다 날아가고 다 말렸어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알겠고 저것도 알겠고 저것도 풀 수 있는데 억울해 죽겠어. 나쁜 사람. 알았어? 수학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어? 그래서 잘 들어. 수학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번에 9월 모평 가서 이렇게 꼭 해봅시다. 잘 들어. 시험지를 받아. 받은 다음에 자, 먼저 시작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30번까지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들어봐. 1번, 2번, 3번, 4번, 촥. 5번, 6번을 푸는데 막혔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면 어떻게 돼? 막혔는데 그걸 잠깐만 하고서 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막힌다 싶으면 넘어가. 7번, 8, 넘어가. 9번, 넘어가. 이렇게 해서 팍팍팍팍팍 해서 끝까지 쫙 가야 돼. 어마막지한 속도로 30번까지 딱 가고 시계 딱 쳐다보면 한 15분 20분 정도만 지나가게. 그럼 15분 20분 정도 지나가고 나면 실제로 품 문제 한 10문제도 안 될 거예요. 그럼 하고 다시 앞으로 와. 그래서 아까 6번 막혔다 그랬나? 6번 다시 한번 이렇게 봐. 그럼 풀려. 또 아까 8번 이렇게 했더니 잠깐 조금 더 생각하면 되겠는데 안 돼. 넘어가. 무슨 말이냐면 초반엔 절대로 한 문제에 몰입하면 안 돼. 너무 몰입해가지고 빠져서 이랬다 저랬다 해가다 시간을 너무 막 애들이 다 이렇게 망하잖아. 1번, 2번, 3번,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잠깐 왜 안 되죠? 하다가 뭐 지웠다가 다시 하다가 됐다. 7번, 8번 잠깐만 한참 동안 잠깐 왜 안 돼? 지우고 다시 한참 막 하다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그때부터 어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막 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처음에 어떤 문제 너무 몰입해버려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갑자기 시간 부족하네 이러면서 막 두근두근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아는 것도 다 틀리고 안 풀리게 되는 거거든.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초반엔 절대로 한 문제에 몰입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면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탕탕탕탕 쳐낼 수 있는 걸 빨리빨리 쳐내셔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딱 쳐내고 나면 이 느낌이 딱 와. 됐다. 이제부터는 몰입해야 될 때다가 올 거야. 중반부가 딱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딱 문제 뭐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단 말이야 문제가. 그 중에서 요거부터 먼저 몰입하자 하고 쫙 몰입 풀어. 또 이거 하자 쫙 몰입. 또 뭐 예를 들면 수열의 뭐 귀납적 정의 있죠. 점화식 문제 그런 거는 사실 쭉 나열하면 풀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 지금부터 해볼까 하고 덧지 딱 갖다 놓고 쫙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나열해. 그럼 됐다 하고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 배분이 핵심이야. 그럼 마지막쯤 되면 이제 시계 보니까 이제 좀 남았는데 이제 한 22번, 30번 정도 남았네 하고 이제 쫙 몰입하고 풀고 100점.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배분 잘 하셔야 돼. 이해 가시죠? 시간 배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쌤이 맨날 떠들었던 얘기지만 킬러 문제를 풀려면 킬러 문제 열심히 연습하는 거 이전에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중요해.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킬러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뒤에 거 다 놓치면 세상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당연히 쉬운 문제를 먼저 빨리빨리 다 쳐내서 풀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다 끝내버리고 여기 몰입하셔야지. 알겠죠? 깨알 광고를 하면 선생님의 1호, 2호 미니 모의고사 15문제 25분 컷 3점짜리 15개만 모아놓은 그런 10회 들어있는 가성비 아주 좋은 모의고사가 있어요. 알았어? 그거 시간 빨리빨리 풀기 연습용으로 내가 진짜 볼 때 진짜 너무 좋다. 내가 만들고도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주다니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서 그래. 알았어? 그거 뭐 9편 끝난 다음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수학을 탁탁탁탁 해서 풀어야 돼. 그럼 딱 풀었어. 그 다음 어떻게? 제출해. 그럼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 되면 벌써 이제 긴장이 꽤 풀려요. 그때 밥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딱 먹고 알았어? 조금 먹고 그 다음 스트레칭 딱 하고 점심이 뭐야? 점심이야. 점을 찍는 거야. 점을. 얘들아 그거 알아? 전 세계에 세 끼 먹는 나라는 몇 나라 없어. 대부분의 나라는 다 두 끼씩 먹어요. 알아? 몰랐지?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줄 알았지? 안 그래. 선생님이 뭐 네팔, 인도 뭐 이런 데 많이 선교 다녀보고 그랬거든? 가보면 다 두 끼씩 먹어. 한 10시에 한번 먹고 저녁 한 8시에 한번 먹어. 다 두 끼씩 먹어. 세 끼 먹는 나라? 몇 나라 없어.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나 이런 데다 세 끼 먹는 거지. 점심은 원래 점심이야. 점만 딱 찍는 거야. 간단하게. 옛날 같으면 농부, 뭐 이렇게 농사 짓고 할 때 점심 때 잠깐 간단히 뭐 이렇게 살짝 먹고선 또 일하는 거 아니야. 점심은 간단히 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점심,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네. 간단히 딱 먹고. 그 다음. 잠이 오는 사람들은 잠깐 엎드려 자는 거 좋고. 나는 선생님 먹고 나도 괜찮아요. 라는 사람은 또 밖으로 나가셔야지. 화장실 갔다가. 그래서 그 다음 뭐 해야 돼? 스트레칭 하면서. 그렇지. 또 영어. 알겠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최선을. 말하지 마. 머스크 쓰고 귀마개하고 애들이랑 얘기하지 마. 알았어? 애들이 오버한다 그러면 됐어. 너 꺼져. 너 난 잘 볼 거야 임마. 이러고 딱 말하지 마. 그리고 영어. 최선을 다해서 영어 끝나고 이제 문제야.
영어 끝나고 나면 정말 긴장감이 확 풀리거든. 특히 9편 갔을 때는 영어 끝나면 막 집에 가는 놈 새끼들 있을 거야. 나는 아직 탐구가 안 됐어 말해, 집에 가는 애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안다고 집에 가는 사람, 나쁜 사람 알겠어?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영어 끝나고 나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바로 공부할 거 들고 스트레칭하고 쉬한 다음에 내려가서 쫙 또 마지막까지 봐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한 글자라도. 그러고 와서 탐구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여기까지로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국사 뭐 다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딱 끝나고 나면 진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답안지를 딱 제출해서 마지막 탁 내고 나면 아 이렇게 돼야 돼. 이러면서 아 탁 쓰러지면서 코피가 팍 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끝났다고 와 끝났다가 되면 안 되고 아 일어날 힘이 없다. 진짜 일어날 힘이 없다. 이렇게 돼야 돼. 가서 몸무게 재보면 한 2, 3kg 빠져 있을 거야. 이번 9평 때 반드시 실험해 봅시다. 시험이 딱 끝나고 정말 힘이 쭉 빠지면서 아 이제 일어날 힘이 없다. 이렇게 돼야 돼. 아 내가 걸어가 집에 갈 힘이 없다. 그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9평을 보면 또 수능을 보면 이제 채점을 해보면 놀라운 일을 볼 거야. 오? 내 실력보다 더 잘 봤네. 찍은 것도 맞았네. 오! 국수, 영탐 전부 다 최고의 점수가 나옵니다. 하늘도 도울 거고 그다음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집중력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반드시 점수는 올라서 나옵니다. 알겠어? 자, 요걸 내일 모레 가서 볼 9평 때 먼저 이렇게 꼭 한번 시험을 봐보자. 뭐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접목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았어? 하나라도 더 보고 뭐 선생님이 올려준 PDF 파일이든 뭐 이것만 하고 하자도 있고 브레이크스루 특강 특히 뭐 한 가지 주제씩 한 거 그거 너무너무 좋으니까 혹시 약한 부분들 있으면 그 브레이크스루 특강 가서 좀 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심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다 PDF 파일로 주니까 뽑아가지고 듣기만 하면 돼. 알았어? 뭐 삼사참수 비율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상하함수 그 활용 사인 법칙 아니 코사인 법칙 있는 거 뭐 그 다음에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 알겠어? 함수의 극한 활용 뭐 이런 거 다 내가 주제별로 딱딱딱 찍어놨는데 두세 시간이면 듣거든. 필요한 것 좀 딱 듣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볼 때까지 다 보자고. 오케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그걸 접목더니까지 끌어올려서 다 보시고 공부하고 9평날 한번 시험을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러면 니네가 깜짝 놀랄 거야. 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오르는구나. 그럼 당연히 수능 전날은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한 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날 기적이 일어날 거야. 스프랑크 디조마이 하나님이 도울 거야. 진짜 찍은 것도 맞을 거야. 니네 인생에 최고의 점수가 나올 거야. 알겠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해봅시다. 제가 요거를 원래 한 10월달쯤에 올려드렸었는데 작년까진 지금 일부러 미리 올리는 거야. 왜냐면 9평 때 한번 니네가 먼저 테스트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알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미리 잠깐 예고하면 9평 날 선생님이 캐스트를 또 하나 올릴 건데 여러분한테 어떤 캐스트를 올릴 거냐면 돌파력 9평 이후 돌파력 수능 적어도 2등급까지 뚫어봅시다 라는 그런 캐스트를 좀 올릴 건데 그때 한번 뭔가 점수가 한번 딱 오르고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가능성 또 혹시 좌절하고 못 봤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또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수능 때까지 쫙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또 제시해 줄 테니까 그 캐스트도 요 다음 캐스트도 꼭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9월 모의평가 잘 봅시다. 그리고 수능은 이렇게 해서 더더더 잘 보도록 하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